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장수와 진안 등 동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아침까지 5mm 미만이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고창 15.7, 정읍 15.9, 전주 16.1도로 16도에서 18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일부 지역은 기온이 10도를 밑돌아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갈수록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추진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에 힘을 쏟으면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한전에서 발생한 태양광 비리 가운데 전북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올해 1월 한국전력 전북본부 직원 60여 명의 태양광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태양광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가족 이름을 빌려 싼 값에 태양광 사업에 불법 투자한 겁니다.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에 따라 태양광 사업을 관리하는 한전 직원들은 본인이 직접 발전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소 시공 업체의 상대로는 어떤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 최근 3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전과 관련해 내린 징계는 전국적으로 4건. 같은 기간 한전의 태양광 관련 징계는 42건으로 10배가량 많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남본부가 16건, 전북본부는 11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북에 접수된 태양광 계약은 1만 900여 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 저렴한 땅값과 좋은 일조량으로 태양광 사업이 활발한 만큼 관련 비리가 싹틀 소지도 큽니다. 토지 가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일조량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유리한 면이 좀 있어요. 태양광 사업을 하는. 한전의 태양광 비리 42건 가운데 한전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경우는 8건에 불과한 만큼 내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자사고인 군산중앙고와 익산남성고가 일반고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다 내년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 80점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일반고 전환에 적극적인 자율형 사립고는 군산중앙고등학교. 이미 학교 내부적으로는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고 학부모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학부모 대표들에게는 전환 계획을 알려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최근엔 학교 교장이 도교육청을 방문해 일반고 전환 관련 상담을 마쳤습니다. 자사고 이끌어오면서 재정적인 어려움들이나 그다음에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있었던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계속 이게 자사고로 그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일반고 전환 얘기를 하십니다. 군산중앙고는 4년 전 재지정 평가에서 60점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현재 강화된 재지정 기준 점수 80점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기에 2년 연속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이어지면서 교사 급여를 삭감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컸습니다. 또 다른 자사고인 익산 남성고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반고 전환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상고 영향도 좀 받고 이러는 거겠죠. 점수도 기준 점수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큰 것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그러겠고요. 예. 예, 두 번째는 그것도 있지 않을까 추측만 할 뿐이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8월 말까지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제출하고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 상상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취소로 나올 경우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자율 전환하면 정부에서 3년간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지원되며 시도교육청 재량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이 흐지부지된 가운데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 국가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의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약속했습니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들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의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분권공화국을 이뤄낸다면. 문 대통령은 취임 1년이 안 된 지난해 3월 지방분권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방분권 개헌은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이러는 사이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할 정책 결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광역 급행 철도 건설, SK의 용인 반도체 공장 설립 허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비수도권을 살리는 정책은 올해 초 지역사업 24건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정도인데 그나마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돈 총 내고 계속 2차, 3차를 해야 살아나요. 그 지방에 살아야 저는 나라가 문을 안 닫고 서울 시민들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비수도권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움직임도 간간 무소식입니다. 사람과 돈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균형을 전제로 하는 재정분권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꺼져버린 동력을 되살리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내년 봄이면 섬진강의 드넓은 전경을 산과 산 사이 공중에 서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탑 없이는 국내 최장이 될 순창 체계산 출렁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순창군 체계산 중턱을 가르는 출렁다리. 오는 10월 공사가 끝나면 주탑이 없는 다리 중에선 국내 최장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길이 270m, 높이 90m에 이르는 다리 위에선 섬진강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내년 3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강천산부터 동계 장구목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순창의 관광로드가 탄생될 것으로 보여 관광객 500만 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리산 고랭지 파프리카의 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남원시는 농가 50곳에서 3,600여 톤을 생산해 올해 98억 원의 조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육질과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지리산 운봉 파프리카는 해마다 30억 원어치가 일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때일은 한여름 더위에 완주군이 서둘러 무더위 그늘막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완주군은 어른 2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그늘막을 교통섬과 횡단보도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자체 예산과 폭염 특별교섭세를 활용하여 추가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창군 대산면 입함나무가 올해도 하얗게 꽃을 피웠습니다. 마치 쌀밥 모양과 비슷해 꽃이 얼마나 피는지를 보고 그해 풍년과 흉년을 점쳤다는 대산면 입함나무는 생물학적 보존 가치가 커 문화재청이 복제나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지만 의석수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존 안대로 국회를 300석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농어촌을 대변하고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의 합의한 대로 선거제가 도입되면 전북의 지역구가 2~3석 줄어들고 선거구가 크게 변화하는 만큼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익산시가 3차원 입체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홀로그램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300억 원을 투입해 옛 마동 주민센터에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37종의 장비를 갖춘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는 중소업체의 장비와 기술 지원을 하게 돼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 해경과 군산 지방해양수상청이 항구 주변의 안전사고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군산 내항과 소룡포구, 비응항, 야미도 갯바위, 장자도 갯바위 등 다섯 곳이 위험도가 가장 높은 A등급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군산항 난방파제와 신시도 뭉돌해변 등 여섯 곳은 B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군산 해경과 해수청은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에 구조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교사 10명 가운데 6명이 교원 인사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원 12,000명을 대상으로 올 3월 1일자 정기 인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62%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만족도는 초등교사 인사 잡음으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던 지난해 44%보다는 크게 올랐지만 예년 평균인 67%에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제이티비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